여름, 여름에 만난 책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제가 소개할 책은 니지의 파랑이에요. 여름 하면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. 니지의 파랑은 바다를 좋아하는 이 미지라는 친구가 바다에서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이 책에서는 현대의 바다와 조선시대의 바다로 오가면서 미지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아요. 이 두 권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미지가 과연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?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연애 편지입니다. 처음에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연애하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연이라는 아이가 남긴 편지들의 주인공 소리가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. 구성은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귀여운 그림들이 잘 나와있고 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그림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 호연이라는 아이가 남기던 편지들 주인공 소리는 과연 잘 찾아내가지고 이야기 결말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?